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줄게. 트위터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동료랑 DM했던 내용을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임. 이거 본인이신가요? 야,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아, 그러니까 얘 지금 요약을 하면은 봄녀 신상을 털어서 유튜브에 박제한 빌런이 있는데 그 영상 보고 빡쳐서 봄녀가 걔한테 달려들었고 그 빌런이 이거 진짜 봄녀 맞냐 이러고 인증을 해달라고 피해자분한테 왔다. 이거 진짜예요? 아, 반갑습니다. 아,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신 빌런분이시죠? 빌런, 봄여우의 신상을 털어서 유튜브에 박제한 빌런,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저와 네. 연락이 닿은 계기는 예, 그 신상털이 영상을 봄여우가 직접 보고 그 빌런분을 찾아왔었고 봄여우가 본인 맞다고 인증한 글에 나온 피해자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봄여우 맞아요? 이랬다가 이제 제가 대신 찾아온. 네. 아, 실례지만 예, 제정신이신가요? 아니, 나는 이제 이거 올리면 이제 둘이 만나갖고 서로 이제 죽일 듯이 싸우면서 좀 재밌는 거를 보기를 기대했는데 예.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나만 유미 씨한테 존나 개쳐맞고. 아, 일단 첫 번째로 남이 올리지 말라 한 영상을 저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도의적으로 옳지 않아 보이고요. 중에서 올려고 했죠. 아. 영상 보면 뭐 제가 모를 수준인데 뭐 영상 뭐 심각한 게 있다 했는데 이거 제가 이미 다 5년 전에 알던 거예요. 아, 당연히 어그러질 거예요. 별로만 얘기해 주세요, 제발. 지금 본인이 저는 그냥 도파민 찾으러 왔습니다 하시는 것도 사실 피해자도 있는 마당에 그게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지러웠어요 어제. 아, 영상에 전부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어제 이야기했었을 때가 사실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죠. 네. 피해자분이랑 같이 디코방을 들어갔었는데 피해자분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말조심을 해달라, 그분한테 좀 힘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저는 이제 뭐 근데 뭐 조회수를 얻는다라고 말하시는 거랑 도파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는 게 피해자를 앞에다 두고서 그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저분이 피해자인지 모릅니다. 일단 X님 좀 나가 계시고 잠깐. 나? 네, 나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피해자인 걸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저분과 봄여우로 추정되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봄여우로 추정되니까 진짜 봄여우인지도 잘 모릅니다. 언제 저한테 저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저분이 피해자다라고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구태여 놀라고 했었어요, 뭐 조회수 얻으려고 했었어요, 도파민 얻으려고 했었어요 라고 표현한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선생님한테 숙내려 왔습니까? 봄여우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었나요? 우키키 영상 보신 게 전부입니다. 우키키 영상 보신 게 전부라고 하셨죠? 그럼 부회자시네요. 그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정신적인 공포가 있는지조차 지금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X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죠? 맞습니다. 무슨 사건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 그 사건에 얽힌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재미로 본인 말씀 따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도의적인 언어를 쓰시던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보여주시던가 둘 중 하나는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X님한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봄여우를 잡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처럼 이제 될 줄 알았었는데 이제 인식하고 좀 달랐던 거죠. 예. 네네. 아, 빌런분의 디스코드방에 들어왔었던 봄여우의 반응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류미는 법안에서 활동한다, 그런 식으로 활동하면 얼마 못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봄여우는 싸우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뭐 WWE거든요 예. 제가 잡았다 이놈 하면 꽉 잡혔다 약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갑자기 신상 터져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빌런분이 갑자기 봄여우한테 그 근육 파괴술을 쓰셨고 네 봄여우가 이건 못 참겠다 하고서 이제 WWE가 아니라 진짜 화나서 이제 달려들었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좀 어떻게? 아, 나는 이제 내가 이 사이버 세계의 왕이라 내가 사이버 세계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 그때 기억나던 게 그 저와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그 못 버티셨는지 그 본인 380명 디스코드로 뭐 따라 나와라 뭐 이러셨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본인 말씀대로 여기 들어왔으니까 본인 편 380명 있는 데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 불러오세요 지금. 나 알아서 오겠지. 편 다 들어달라고 하세요. 저는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 지금 다른 분들 오셨으니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님께서 따로 통화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었더니 그 자리에서 왜 딴 사람들 없이 이 자리에서 마녀 사냥하냐, 더 큰 자리로 옮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로 옮겨드린 거고요. 1차로 그 통화방은 본인을 마녀 사냥하기 위함이 아닌 피해자인 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걸 방지하고자 그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녀사냥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이 보셨던 그 봄여우가 진짜 봄여우인 것인지 말씀대로 우키키님 영상 하나 찾아보신 분이 다른 분에게 이거 봄여우 맞아요? 라고 단순 확인으로 본인 말씀대로 도파민을 찾고자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는 당연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더니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요? 왜 마녀사냥 안녕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통화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신 겁니까? 님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게 봄녀가 맞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지. 아니 그리고 트라우마 있다는 사람이, 아니 애초에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네. 트라우마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가시면 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서 좀 그렇기도 하고 정말 하기 힘드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나를 악마화 시키고 이런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저 사람 태도를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거기서 뭐 지시고서 뭐 패배 선언을 하셨던,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원하시는 380명 있는 자리에서 중립적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 말도 안 들을 거면 또 어디로 갈 겁니까? 디코방. 왜 이분들도 다 제 편이라서 린치하신 것 같으세요? 저 이분들 다 처음 봅니다.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어차피 이거 디코방 이제 국내 사람들 다 웃어놓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면은 제 패배가 맞으니까요. 이제 나는 진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범부 중에 범부였으니까. 아니 뭐 근데 범부라기엔, 예, 범요 발악 패턴 보신 건 그쪽이 또 처음이세요. 예, 범부보다는, 예, 범요한테 고소당하시면 뭐 범인 되시는 거죠 뭐. 뭐 아무튼 그래서, 예, 범요야 형이 너 신상 타는 거 잡아뒀으니까 다음 WWE로 잘 부탁한다. 그럼 다음 분께 보자.